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that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Josie Tuttle. Tuttle Shaw.자, 벌써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정민의 유산균 균디와 함께 오늘 호흡을 맞춰서 스페셜 DJ는 지난번에 오셔서 그 한 시간이 금방 지나서 너무 아쉽다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스페셜 DJ는요, 나의 누나에서 요즘 국민 시어머니로 각광받는 영원한 개그우먼 이경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우, 어머. 여기 텐션 너무 좋죠? 어우,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어머, 그만하세요. 제가 현역 시절에 정말 한참 건방져졌을 때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오늘은 2시간 동안 건방져도 돼. 네. 편하게 누나. 반갑습니다. 요즘은 호걸 언니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호걸 언니, 저희 유튜브 많이 좀 찾아와 주세요. 시작부터 홍보하고 네. 그러세요. 네네. 네. 아, 바빠요. 영실이 누나입니다. 여러분, 박수 받으세요. 네, 야. 예. 아. 컬투쇼에 저번에 나오시고 나서 네. 그 한 시간 동안 와 너무 그 텐션과 시원함과 그 걸크러쉬가 너무 좋았다고 빨리 모셔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한 시간이 저도 아쉬워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너무 빨리 했더니 어떤 분이 감옥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어디 갇혀있다 나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말을 좀 차분하게 좀 슬로우 슬로우 그 다음에 퀵퀵도 들어가야죠. 네 알겠어요. 연극 홍보하러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네, 지금 갈매기 어때요? 지금 하고 계세요? 네네. 2월 5일까지니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매 서두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기. 뽕이 아주 좋아요. 이순재 선생님이 연출하시. 네. 댓글들이 정말 연기들 좋다고. 누나 댓글도 많이 달린다. 김수로 씨하고 저하고 하는 케미가 참 좋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김수로 씨하고 또 이은건 씨도 이렇게 또 더블 캐스팅 다 좋아요. 다 연기들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월 5일까지니까 1월 23일이 구정 다음 날인데 맞아. 그날은 사람들이 집에만 계시려고 하는지 예매들을 안 하셨더라고요. 1월 23일 저는 두번 공연을 한답니다. 그날. 아, 그날 누나 두번 공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1월 23일 그날 좀 많이 예매해 주세요. 그래요. 아,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뭐 설날에 가족들 보고 만남 갖고 연극 한편 보러 가시죠. 다들 그럼요. 집에 있으면 뭐예요. 고생하신 분들 다 모시고 오셔야지. 그렇죠. 아유. 자, 우리 2시간 동안 우리 경신 누나의 텐션 같이 함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 소개해 주시죠. 어떤 노래 들까요? 워너비가 부릅니다. 아니요. 반대예요 누나. 네. 아 그래요? 스파이스 걸즈가 노래합니다. 워너비. 어머, 워너비라는 그룹 있지 않니? 몰라. 몰라 누나. 들어봐요. 이 노래예요. 그래? I wanna be my lover. 이 노래죠. 예. 스파이스 걸즈는 왜 이런... 예, 매운 걸즈라고. 아, SG 워너비가 있잖아. 아, 그건 SG 워너비잖아. 그냥 줄여가지고 워너비인 줄 알았지. 그래, 스파이스 걸즈의 워너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너비의 스파이스 걸즈 잘 들었습니다. 스파이스 걸즈의 워너비. 예.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그룹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누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기 그룹 멤버 중에 하나가 백컴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 걸그룹에 백컴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 우리나라 그룹 아니었어? 자, 아니 이제 보는 라디오로 지금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누나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씨. 네. 경실 언니 그 헤어 컬러는 뭐예요? 하셨네요. 저요? 헤어 컬러가 약간 갈색, 그죠? 살짝 갈색 들어가신 사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온다고 뿌리 염색하고 왔어요. 아, 뿌리 염을. 왜냐면은 뿌리 제가 요즘 하는 연극 갈매기에서 통가발을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흰머리 나오는 걸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머, 흰머리가 한 왜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주 아주 올라오잖아. 꼬매기 싫어요. 올라오잖아. 정말
정말 내 머리지만 정말 꼴보기 싫다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안 되겠었어.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보시고 네. 쟤도 늙었구나 쟤도 서서히 가는구나 이럴까봐 너무 놀래실까봐. 몇 시에 뿌염을 하고 오셨어요? 11시에 예약을 해가지고 해갖고 왔어요. 뿌염을. 염색하면서 화장하면서 어? 요즘 보이는 라디오라서 아우 화장 안 할 수도 없고. 예쁘죠 그럼 누나 오죠. 감사해요. 아, 저거 그것도 눈썹도 붙였네? 그 내가 또 여기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원장님께서 눈썹 몇 가닥만 좀 붙이고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공짠데 어때? 그래서 아, 그럼 붙여주실래요? 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누나. 아, 리나 인형 같아요. 인형 아 그래? 아, 그지 같은 인형도 많아. 인형이라고 다 이쁜 건 아니야. 아, 박혜정 씨가 저 금요일에 엄마랑 연극 갈매기 보고 왔어요. 경실 언니의 꽃다발 싸대기 너무 인상 깊었어. 이런 장면이 있나 보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수로 씨랑 네. 이런 케미가 좋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제가 김수로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남편이 있으면서 김수로 씨가 의사거든요. 그 의사하고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륜이잖아요. 그런데 그 1860년대 때 그 러시아는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대요. 아 그때 당시. 나 그래서 네. 그 연극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했더니 좀 그 문화는 좀 그랬다고 이순조 씨 입에 거기는 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다 그랬지.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그랬어. 자연스러운 거니까 뭐 괜찮아. 우리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이순재 선생님은 줄기 안톤 체홉의 갈매기란 작품이에요. 이순재 선생님이 아우 정말 쩌렁쩌렁하시고 강건하시고 정말 연기도 너무 훌륭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한번 느껴보세요. 1월 23일 날. 아이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2월 5일까지 하는데 특히 1월 23일 날. 누나가 두 번 하니까. 좀 와서 힘을 좀 실어주십사. 네. 네. 자 그날 미리 예매하시고 혹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들 보내드릴게요. 오늘 2시간 안에 혹시나 예매하시. 진짜? 그죠. 그래. 그래야죠. 그래. 여기서 주는 건데. 아 무조건입니다. 예. 아 빨리 해주세요. 자 오늘 컬트쇼 예고 좀 해드릴게요. 먼저 1부는 쇼다는 소리질러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문자를 보내주신 주제는 우리 엄마가 나랑 눈만 마주치면 하는 말. 자 이경실 누나는 우리 아들 보승이에게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던 잔소리 뭐. 그만 먹어라. 아 보승이가 좀 이렇게 살이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도 그만 먹어라 보다는 보승아 천천히 먹어 이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천천히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말 강아지 이름 말투인데 자꾸 얘 우리 보승이 이름하고 강아지 이름하고 자꾸 엄마들이 이렇게 헷갈려. 우리 보승이는 어렸을 때부터 참 빨리 먹었는데 나는 얘를 어렸을 때부터 무슨 표현을 했냐면 우리 아들은 밥도 마셔 내가 그랬거든요. 정말 빨리 먹어. 빨리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맛있듯이 먹으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급해져요. 맞아.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아. 정말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신뢰라고요. 이렇게 빨리 먹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밥 먹으면서 여유를 갖고 싶은데 앞에서 빨리 먹으면 같이 덩달아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어딘가 빨리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오래된 부부 옛날 그 아버지들 보면 같이 엄마랑 가서도 빨리 먹고 혼자 나가버리잖아요. 막. 그런 아버님들 지금 혼자 외로우실 거예요. 지금 혼자 드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랑 눈만 마주치면 하는 잔소리 그런 것들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이거 한번 외쳐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 맞습니다. 자, 여기로 문자 1인당 하나씩 무조건 보내세요. 네. 자, 우리 엄마가 나랑 눈만 마주치면 하는 말. 제가 오늘 2부는요 행번행전 노래 이어부르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신이 누나랑 같이 노래하고 싶으신 분들, 자신 있는 분들. 자, 저희가 뭐 음치 박치 이런 거 안 보여요. 가사만 보기 때문에 노래 못 해도 됩니다. 많이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아, 3, 4분은요 대환상 파티 최강조 개그맨 최성민 강재진 씨와 함께 할 텐데 누나가 오셔갖고 이 친구들이 아주 반응이 기대됩니다. 한참 후배들. 근데 성민이 강재준 지금 오는 길이면은 성민아 재준아 누나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와가지고 제발 무서웠어요 뭐 이런 말 좀 하지 마. 나 정말 제일 듣기 싫어. 내가 니네들한테 뭘 했니. 나 정말 누나 진짜 참 좋은데 나는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 음영수 때문이라고 또 얘기해야 돼. 성민아 재준아 편하게 맘 먹고 와라 기다리고 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재밌는 게 많이 오네. 네, 그렇죠. 쇼다는 소리 질러. 누나 저 빨간 불 들어오면요 이제 방송이 시작된 거잖아요. 미안해.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누나. 네 그래, 라디오 했는데도 난 그냥 이게 나 미쳤나 보다. 괜찮아요 누나. 괜찮아 막 떠드세요. 괜찮아요 네. 누나 좋아요. 자 걱정 염려 짜증 잔소리 칭찬 한풀이 온갖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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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엄마들의 말을 우리가 외쳐줍니다. 예. 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주제에 걸맞게 오늘 선물은요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햄버거 알죠? 맘스 예 맘스 터땡우 치킨 버거를 쏘겠습니다. 딩동댕은 무조건 버거를 쏘는 거예요. 오 그래? 예, 예. 오 맛있겠다. 맛있겠죠. 내가 선택이 돼 내 글이 선택이 돼가지고 먹는 치킨 버거. 너무 맛있죠. 헐트슈에서 쏘는 치킨 그렇지. 버거를 먹는다. 그렇지. 네. 엄마가 손댄 버거. 자 공사 봄삼님 슬프지만 엄마가 저만 보면 너무 슬프다 이거 너 양치했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 남자겠지 아무래도 딸한테 그렇게 딸도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래. 예. 입이라도 물이라도 한번 헹구고 엄마를 만나세요 그러면. 그래 약간 은행 따다오신 느낌. 드립니다. 햄버거 드세요. 치킨버거로 입 헹구세요. 네. 얼굴이 부은 거니 살이 찐 거니? 7467님. 이건 여자한테 되면 정말 치명적이죠. 엄마가 얼굴이 부은 거니 살 찐 거니? 진짜 딸한테. 야 이거 드릴게요. 그래. 그럼 또 더 살찌면 어떡하지? 그거 먹고 좀 살 좀 빼시고. 예. 김동주 씨. 오늘은 몇 시에 기어 들어오냐? 또 내일 들어오냐? 이런 아들들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여자친구 사귀면은 오늘 안 들어오고 다음날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보승이는 어때요? 보승이도 나는 그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자고 막 이랬던 걸 다 믿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거 다음 아니야 그러더라고. 고기 먹을 때 상추랑 채소 좀 먹으라고 잔소리해요. 엄마 나 계속 상추 싸먹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야채 이게 채소 싸 먹을 때는 안 보이고 맞아. 고기 집어 먹을 때만 보일 때. 맞아. 116 하나니. 네. 그러니까 막 고기 싸서 먹을 때 막 더 엄마 앞을 향해서 입을 쫙 벌면서 그래. 먹어요. 얘기해 줘. 엄마 자 봐봐 상추 나 잘 싸 먹는다.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엄마는 하세요. 그렇게 보여주니까. 네네. 드릴게요. 치킨 뭐 많아요? 모르겠어요. 몇 개 있는지 지금 보고 싹 쏘는 거야 그냥. 그래요? 다 주는 것 같은데. 박성희 씨. 나 이거 너무 웃겨. 야, 누나가 해줄래? 유통기한 지난 우유나 음식물 보고 버린다고 하면 니네 아빠가 먹으면 돼! 하세요. 진짜 우리 남편들은 너무 많이 먹어요. 이유 없이 설사가 나거나 고통이 있으면 아내분이 그걸 먹이는 겁니다. 접속받아 먹지 마요. 형 막 버리려고 야! 그거 아빠 먹으면 돼! 나도 얜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빠는 네. 그거 아니면 안 먹어. 유통기한 지난 거 안 보이니? 아빠 거야. 근데 저도 솔직히 유통기한 지난 우유 있잖아요.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그냥 먹어요 저는. 아니 근데 요 올해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맞아. 그래서 잘 보관하는 방법만 지키면 그럼. 기한대로만 먹을 수 있어요. 유통기한은 달라진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그 사람들이 판매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먹을 수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소비기한 잘 보시고 드시고 되겠습니다. 소비기한 지나도 남편들한테 주는 이런 행태는 이제 남편들을 위해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남편이 잘하면 안 그래. 그렇겠죠. 아무래도. 안 하는 남편이니까 그러는 거야. 네, 일단 드리고요. 아우, 다음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할까요? 네. 백광현 씨. 에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놈의 백씨들이랑 그냥. 많이들 하는 얘기죠. 임씨, 백씨. 백씨, 박씨, 최씨. 다. 고집쟁이죠. 최씨들이랑 내가 그냥. 저만 보면 동생은. 그냥 보기만 하면 동생은 동생 어디 갔는지를 왜 저한테 찾으시는 거냐고요. 김원기 씨한테 엄마가 네. 맨날 물어. 야 동생은. 응. 동생. 야 동생. 동생 어디 갔냐? 너 말고 동생. 나는 막 이렇게. 아니 너는 여기 있고 동생은.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철구 씨한테 어머님이 그러신대요. 네 형이 용돈 보냈더라.
야, 몰랐는데 네 형이 용돈 보냈어. 너도 보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응, 그래. 네 아니, 네 뭐... 형은 왜 자꾸 용돈을 보내냐. 아니, 난 너한테도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만해. 1504님 어머니 보기만 해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만해 그냥 그만해. 그냥 뭐든지 하면은 그냥 사건가 보죠 뭐. 그렇죠.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드는 잔소리.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보만 불렀어요. 여보 안 돼. 아 진짜 남편들. 아유, 그만해. 예. 됐어 여보. 아 됐어 뭘. 아 몰라 됐어. 아유 우리 남편들은 가장인데 그 가장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가장자리에 가장. 이 가장자리. 눈에 띄지 말고 가장자리로 다녀. 그런 거야. 에휴 불쌍하다. 우리 온 남자들은 안 웃는다. 씁쓸하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테니까 문자 더 보내주세요. 자 백지영 옥태견이 함께 부른 노래 누나. 내기의 캔디. 네. 자, 백지영 씨, 옥태견이 같이 부른 내게 캔디 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엄마 잔소리 가겠습니다. 자, 앞에 보낸 사람 이름도 좀 읽어주고 좀 하세요, 누나. 네. 예. 권진우 씨예요. 예, 예. 권진우 씨도 한 달에 한 번씩 엄마가 그런, 야, 월급 날이 언제라고? 계속 물어봐. 월급 날은 같거든요. 월급 날 똑같지. 근데, 야, 월급 날이. 월급 날이 언제라고? 아 참, 태균아. 너 월급 날이 언제라 그랬지? 지난달에 알려드렸잖아. 그럼 다시 얘기해봐. 언제라고? 아 우리 엄마들. 아 진짜.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왔던 거를 또 몇 번 써먹어야 되겠네. 조영아 씨. 야 엑스레이 찍냐? 엑스레이 찍어? 어 허구한 날 누워 있어? 좀 앉아라도 있어라 좀. 시체도 아니고 왜 날 풀리면 갖다 묻는다 그냥 너 날 풀리면? 이거 그냥. 야, 이 다음 아유. 거는 진짜 오래된 전통적인 엄마 잔소리다. 아유, 저건 정말 엄마가 좀 바꾸셔야겠다, 매주 좀.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거 앉아보고. 7828. 7828. 야, 이걸 아직도 쓰시나? 아직도 쓰시네. 야, 오, 아유. 야, 오래 쓰시네요. 어머니 너무 오래 쓰신다. 백세가 지나셨나? 5648님. 저만 보면 너네 아빠 왜 저러니? 요거 많이 해, 맞아. 요거 많이 해. 야, 니네 아빠 왜 저러니? 진짜. 또 왜 저런다니? 남편한테는 못하고, 남편한테 못. 이런 분이 남편은 어려워하셔. 그러면서, 자식만 보면, 니네 아빠 왜 저러니? 한숨 한번 들이쉬고. 니네 아빠 왜 저러니? 아빠 살짝 들리게 하는 거야. 아빠 살짝 들리게. 뭐라고? 아무 말 잘했어요! 3402님. 씻고 나와서 로션까지 다 발랐는데 야 너 좀 씻어라. 나도 그래.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안 씻냐? 이래요. 그냥 약간 호흡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씻었는데도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더러워서. 그러니까 너 안 씻어? 깨끗하게 씻을 필요 없어. 엄마 씻었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엄마 씻었어. 그러면 씻었는데도 저 모양이냐 이거죠. 네. 애들이 깨끗이 못 씻어. 남편도 그러나 근데 남편들도 아 깨끗이 씻게 이렇게 어렵나. 자 홍은숙 씨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아줌마라고 불러라. 아이고 진짜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냐 이거죠. 네. 아유. 그냥 아줌마라고 해. 아줌마라고. 엄마라고 하지 마. 그래. 맨날 방구석이 와 이러노. 나수빈 씨. 네. 네. 자, 5955님 거 읽어 주세요. 안 자냐? 또 자냐? 안 자냐? 또 자냐? 이걸 계속 늘 반복합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중간에 다른 말도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이거 누나 나오면 이거 또 해야 되겠다. 저희는 2부로 갑니다.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행운을 드립니다. 아, 쇼다 넘게 드립니다. 쩝쩝쩝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 아, 29만 7천 원짜리 새땡이를 돌리다 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고, 아, 미션까지 클리어.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뒤적고 맵을 적고 뻥 먹고 알 먹고 마냥 쓸고 동전 죽는 행번 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야,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태균이가 반담가가 된 거야? 하다 보니까 입에 붙어갖고. 자, 문자 하나 읽고 갈게요. 최소영 씨가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오늘 경실원님이 너무 좋아요. 진짜 육아 스트레스 빡빡 터뜨리고 날려주시네요. 와, 너무 행복해요. 맞습니다.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오늘 너무 신난다. 아, 누나 웃음 소리에만 네. 너무 행복해지는 거. 지금부터 말 안 그냥 계속 웃기만 할게요.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네. 우리 방송놈들 마음대로 한 분을 뽑아갖고 무작위로 뽑아서 랜덤으로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오늘은 노래 이어부르기 할 거예요. 누나랑 제가 노래를 부르면 또 끊긴 부분부터 뒤를 이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 방송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빵빠레가 울릴 때까지, 네네네. 내가 딩동댕 칠 때까지. 어허.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빠밤 같이 외칠 시간이죠. 자, 노래를 마치면 선물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아, 박자가 안 맞아. 짜증나. 맞아.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호장 빠밤.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됩니다.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만 원. 우와. 7명이 성공하면 전부 7만 원. 10명이 성공하면 10만 원. 와.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아쉬워. 최대한 때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자, 지금 도전하세요. 빠밤.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제껴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빠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습하세요. 빠밤. 자, 지금 진짜 연습해 볼 거예요. 본인이 전화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가끔만 봐야 싶네. 예! 예, 이렇게 되면 만 원 적립되는 거예요. 와!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이 미션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샤벨 0775시면 김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실패해도 뻔뻔하게 아무 노래나 불러 제껴줘. 재밌다. 다른 선물을 또 드릴 테니까. 오! 제일 다운되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몰라요. 뭘 죄송해요.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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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죄송해. 예. 그냥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번호 누나 돌려주시죠. 제가 돌리는 거예요? 예예. 예. 자, 돌려주세요. 몇 번? 자, 뒤 끝번호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외쳐주세요. 몇 번? 9번. 9번입니다. 자, 비둘기 번호 9번. 9. 자, 넘버 9. 지금 저는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예요. 어머. 신청해 준 사람 중에 랜덤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머. 노래 어떻게 하나? 받으면 여보세요 하면. 여보세요 했어. 아직 대리 울리잖아요. 아, 그랬구나. 또, 근데 여보세요 누가 한 거야? 내가. 여보세요?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여울져가는 저 세월 속에 오로지 그대로. 뭐라 뭐라는 거예요 다시. 자, 여울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오로지 그대로. 그렇지. 잘 알았다가도 만 원 적립됐어. 인터뷰 따위는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끊었어요. 아, 끊어. 예, 끊어요. 날짤 없네. 예, 예, 예. 아침 됐지 뭐. 자, 돌립니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인터뷰가 없어. 저 사람들 지금 무슨 일인가 싶겠네. 예,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아. 4번. Number 4.
네, 4번. 전화 받아요.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를 먼저 해주세요.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부터 무조건. 여보세요?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둘 셋 넷.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왜? 왜? 원 투 쓰리 포. 빙글빙글 돌아가는 둘 셋 넷 글쎄들을 바라보며. 그렇지. 나 혼자 아. 우울했었지. 2만 원 정리. 와와와. 어렵지 않아. 와와와와. 돌려주세요 누나. 1번. 1번. 넘버원.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재밌죠. 인터뷰 없이 그냥 인터뷰 없어. 보내는 게 너무 웃겨. 아 이거 자다가 복장 두들기는 식이야. 여보세요. 리듬을 찾아요. 리듬을 찾아요. 맛이 넘쳐 흘러요. 멈추지 말아 차요. 리듬 속에 그 이 노래는 눈을 좀 까뒤집어야 돼. 네, 눈을 뒤집어야 돼. 희번덕거리면서 불러야 돼. 희번덕거리면서. 3만 원 정립. 와우. 자, 돌립니다. 와. 방청객도 전화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응원하겠다. 서로 응원하겠어. 몇 번? 몇 번? 2번. 아이고, 2번이네. 2번. 누가 2번이야? 2번이 들렸어요, 내 귀에. 2번. 어머. 고급시다. 휴대폰이야. 웬만하면 다 휴대폰. 그렇지 요즘 다 휴대폰이지. 할 말이 없어서 그랬어. 네. 우리가 또 여보세요? 네.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뭐야 네.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앞을 정확히 해줘요. 다시 할게요.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아, 네. 생방이라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를 붙였어요. 아니. 하지 말아요. 딴 사람이 또 해야 돼. 아, 그런가? 예. 다른 2번으로 갑니다. 다른 2번으로?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까지 완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여보세요.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왜 날 그리나 그리는 걸까. 그거 내가 한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그 다음 너는 내 마음 알고 있겠지. 우리서 사랑하니까. 귀여워. 아, 오케이. 살짝 불어냈는데 몇 글자가. 근데 아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네. 자, 4만 원 적립됐습니다. 누나 돌려주세요. 7번. 바람대로 이루어집니다. 골고루 가네. 럭키 세븐. 어. V 발음 중요하죠. 세븐. 세븐. 지금 몇 분이에요? 39분.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아요. 자, 끝번호 7번. 럭키 세븐. 아, 신청해놓고 전화 안 받는 건 뭐야? 몇 분이 오셨어요? 두 분? 세븐? 네븐? 어머머머 이분 바쁘신가 봐요. 자, another 7으로 갑니다. 아 다른 7. 예, 7번 갈게요. 나오니까 또 딸 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어. 전화서. 뭐 미쳤나 봐. 왜 전화가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자. 어둠은 늘 그렇게. 어둠은 늘 그렇게. 이봐요. 뭐라고? 다시.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고. 이 고 아닌데. 고 아니에요. 예? 벌써 깔려 있어. 예? 화를 내 우리한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고.
깔려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깜빡이를 운전 중에 그 남편하고 도 같이 있는 차 안에 그죠? 네. 깜빡이를 놓고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하려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5만 원. 5만 원 정립됐어요. 와와와 다 주는 거예요? 예. 아니 맞힌 사람들 다 주는 거예요. 어머머. 정립된 대로. 어머머. 2번 또 2번이야? 또 2번이 잘 겹치지 않는데 2번이 누가 간절히 원했던 말. 누가 간절히 원했어. 2번 자 전화 받아요?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해야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대 이름은 바람 자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날 읽어놓고 어? 가는 뭐? 바람 뭐요? 날 읽어놓고 갔다고요? 뭐요? 다시 한번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날 불려놓고 가는 바람 불려놨다고요? 왜 불렸지? 물에 불렸다는 겁니까? 물에 불렸다는 건가요? 이 얼굴 물에 불리면요 얼굴이 엄청 커져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아니 그 남자한테 되게 잘못했는데요 진짜. 그래 너 사람을 불리다니 잘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 연인을 어떻게 사람을 불릴 수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고객님께서 전혀 고객님께서 전혀 고객님 문자 신청해놓고 왜 일을 바쁘신 분이 신청을 하셨을까. 그런 사람 물에 불려놓는다. 전화 받아요? 어, 왔어요? 2번. 지금까지 안 오면 안 온 겁니다. 전화 받아요. 왔어? 여보세요? 현장 방청객이 당첨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전화 끊으시고 마이크를 드릴게요. 오 현장 방청객이 될 수도 있어요? 오 그럼요. 오. 자 갑니다. 자 할게요. 그대 이름은 바람 쫙쫙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쫙쫙 그대 이름은 바람 쫙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get up! 축하해요 축하해요. 노래 잘 노래 좀 하시네. 어머, 노래 잘하신다. 앞에 분부터 본인이 불러보세요. 좀 높여 그대 이름 한번 그럼 선물을 더 줄 수가 있잖아. 그렇지. 원 투 쓰리 포 그대 이름 바람 오!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신나게 그대 이름 바람 채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야호! 선물 하나 더 드립니다. 네 선물 하나 더 드려요? 자 고릴라 인형 와우 고릴라 인형 저거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자 다음 번호 갈게요. 네. 자, 6만 원 적립. 몇 번? 3번. 넘버 3. 자 3번 처음 나왔어요. 3번 처음 나왔어요. 3번 전화 갑니다. 자 전화 갑니다. 전화 받아요. 여보세요. 받아. 여보세요.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 좋아.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 좋아. 우리 서로 똑같이 하면 우후! 그게 내 있어요 있는 것. 오 텐션 좋아 잘했어. 오 오늘 막 너무 신납니다. 누나랑 하니까 너무 재밌네 이거. 오 나도 재밌어요. 야. 너무 오래됐거든요. 아 그랬구나. 나 진짜 7만원 정기 오늘 10만원 넘겨봅니다. 나 이것만 하려고 뭐 안 돼요? 이 코너만 이 코너만 7번이요. 7번 어, 다시 한번 7번 또 나왔습니다. Lucky 7 7 아. 자 전화 받아요. 아무 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네. 내 사랑 바람결에 장을 열어 달빛 미소 출렁이면 행복의 전화네. 뭐요? 행복의 전화라고요? 행복을 전화라고요? 한 번 더.
달빛 미소 질렁이면 이봐요. 앞에 그럼, 맞았어요. 앞에는 행복에는 맞아. 엄마 뭐요? 뭐라고요? 엄마를 부른 거야? 엄마 나 이 노래 몰라. 엄마 나 이 노래 몰랐다. 아유 끊었어. 딸은 엄마를 불러. 아니야. 야, 29살이래. 급할 때 나이가 들어도 엄마가 나오죠. 어, 29살이니까 이 노래지 모르는. 어, 그런가 보다. 아, 예. 아유, 아, 7828 님이 29살인데 지금까지 나온 음악을 하나도 모르겠다. 29살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오오오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달빛 미소 출렁이면 행복해. 앞에가 행복해요. 행복해. 행복해. 아 모르겠다. 행복해. 오늘 좋은 날 되세요. 네. 야, 이 노래를 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어. 제가 그 복면가왕에서 이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1라운드 때. 어, 네, 이 노래 그 이정 씨랑 같이 붙었을 때 노래. 자, 이게 달빛 창가에서 도시 아이들 노래죠. 그렇지, 노래 우리 때 정말 그럼요. 신났던데. 네, 여보세요. 오오오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달빛 미소 질렁이면 행복의 단꿈을 꾸어라. 그렇지.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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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원. 아침 모든 분들께 8만 원 네, 상품권이 가는 거죠. 와우, 와우. 한번 돌려주세요. 아이고야 5번이네. 5번. 오, 5번 오늘 처음이에요. 어, 경실 넘버 5. 오, 5번. 누가 받으실까? 아, 이거 좀 엎드러지게 잘 좀 불러주세요. 노래. 이 코너 맡으면 노래방 다녀야지. 여보세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야. 그때서 그때 기억할 거야. 모르겠다. 아니 그때는 맞았어요. 그때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때서가 맞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나오냐고. 그때서 뒤에 뭐 할 거야. 세월 응? 세월이 흘러가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알게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모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세월이 흘러간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야, 저리게 막, 응? 아주 막 통곡하는 경우는 있죠. 아주 그냥. 자, 아 재밌다. 자, 5번 전화 받았대요. 여보세요? 당신은 오. 모르실 아, 거야. 셋 넷 얼마나 사랑했는지. 셋 넷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선 이웃일 거야. 그렇지, 그렇지. 9만원 정리. 아 9만원 9만원. 와, 우와. 마지막 10만 원까지 한 명 더. 아이 한 명 더 가. 그래 한 명 더 가. 그래. 한 명 더 가. 그래, 순자 순자 순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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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아이고 8번. 8번. 8번 처음 나왔어요. 네. 어 희한한 번호판이야. 아 진짜 골고루 나오네. 미안 방송놈들한테 상품을 많이 따네.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 여러분들 드리는 거야. 그럼 그럼. 빨리 받아요. 뭐 하는 거야. 여보세요. 자 떠나자 딩딩딩딩. 야, 동해바다로 3등 3등 완행열차 열차를 타고 뭐요? 뭘 타요? 뭘 탄다고요? 기차를 타고 오호! 자 그렇지. 10만원 10만원 자 10만원 획득한 기념으로 광고를 들려드립니다. Here we go.
네네네. 지금 그 방청객이 계속 말을 걸어오셔갖고요. 저희가 방송을 못할 지경이에요. 결혼은 안 하셨는데 둘째 딸이 뭐 결혼을 한다네요. 둘째 딸이 오늘 생일이래. 아, 오늘이 생일이래. 결혼은 안 했는데 둘째 딸이 생일이래. 아유, 아이러니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자, 5684님. 이경실님 덕분에 좋은 연극 알게 되셔서요.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엄마랑 같이 보려고 예매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랑 처음으로 같이 보는 연극인데 너무 기대됩니다. 2091님이 저 예매 완료했어요. 설 연휴 23일 딱 하루 쉬는데 힐링 가려고요. 기대 만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도 경실 누나가 선물 뽑아서 드릴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 노래 좀 들어보세요. 우리 MZ세대들 이 노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희 또 이 노래가 나갈 수 있으니까 컬투쇼에서 퀴즈가 도시아이들의 노래 달빛 창가에서 그만 후! 장미들 종이에 담겨 서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네 그때의 전문은 도시 탈출 컬투쇼다 컬투쇼. 자, 스페셜 DJ 우리 경실이 누나, 우리 허걸 누나와 함께 3부에 물려합니다. 전에 1시간 나올 때랑 좀 다른 느낌이죠. 훨씬 여유 좋죠. 있어요. 언제 여유 있고. 아,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밑에서 카페라떼를 갖고 왔는데 주전을 연거푸고 가셨대. 아주 그냥 장이 난리가 났어요. 네, 이제 오늘 또 오신다고 저희 제작진이랑 먹으라고 누나가 또 이렇게 커피를 사갖고 오셨잖아요. 제가 제 것만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여유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누나가 두 잔을 드셨잖아요. 네. 안 먹더라고요. 아,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놔두면 다 먹어요, 누나. 아, 그래요? 자, 우리 이경자 씨 방청 오신 분에 관한 문자입니다. 네네. 사랑하는 왕 언니, 방청 갔는데 잘 도착했을까요? 이경자 씨가 문자 주셨어요. 이경자 씨가 동생이신 분. 아, 그래요? 아, 있어요. 제일 앞에 있어요. 여기 잘 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네네. 마세요. 네. 아드님하고 오셨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가끔 여기 온다 그러고 핑계를 대고 딴 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헐뜻이 그런 분들이 요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나 컬투쇼 박차 갔다 온다! 그러면 여기 안 오고 딴 데 놀러 가신 분들이 있어요. 뽑히지도 않았는데. 나영 씨가, 나영이라는 분이 우리 조카 방청객으로 갔는데 산만해서 경실 언니한테 안 쫓겨났나 몰라요. 누구야? 여긴가 봐. 엄마랑 같이 온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모랑 엄마랑 같이. 이모가 지금 문자한 거예요? 나영이라는 세 자매예요. 네. 어머머머. 세 자매고. 세 자매 중에 두 자매만 온 거야? 예, 예. 그러면 나영이가 왕따야. 예. 그래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나영 씨 왜 안 될 것 같아요? 자매라고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선물 그거 좀 줘봐요. 그거 어디 갔어? 박스. 선물 박스. 선물 박스요? 오. 여기 있네요. 여기. 자, 누나가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왕따 나영이한테. 왕따 나영. 앉아 누나 앉아. 아니 고르지 말고. 아, 고르지 말고 뽑아야지 누나. 뽑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돼. 나 근데 안 뽑히면 어떡해. 자, 뭐 나왔어요? 어우, 정말 귀한 거예요. 네. 치실. 치실! 우리 나영 씨 치실. 나영 씨 70. 동생이 건강하죠? 사이사이 잘 빼주세요. 네. 자, 이 하나 팔 하나. 조영선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올해 환갑을 맞으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머, 아까 우리 환갑 맞으신 분 소개드렸잖아요. 네. 마이크 한번 드려볼게요. 네. 누가 보냈을까요? 이 하나 팔 하나님이 이게 누가 문자를 보낸 겁니까? 사위요. 사위. 어머, 어머, 이런 부모님 생신 챙겨드린다고. 어머, 네. 이런 사위가 다 있어. 와, 올해 환갑이세요? 네. 세상. 아. 아니, 사위가 어머님 방청 가셨다고 이 방송을 들어. 듣고 있는 거야. 야. 사위가 백수입니까? 아니.
사위는 지금 아기 보고 있어요. 어머. 딸하고. 어머. 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사위가 휴가를 낸 거예요 오늘 위해서? 예. 오, 멋진 사위. 이하나 파라나님 이런 분을 위해서 선물 하나 드리자. 장모님이 직접 주세요. 사위한테 하나 뽑으세요. 네. 어머, 장모님이 세상에. 드리는 사위한테 주는 선물. 어머 이쁜 사위. 우리 이하나 파라나 이쁜 사위. 자 뭐예요? 발표해 주세요. 뭘까요? 발표. 빨래 줄게. 그래. 아유, 애기 보고 있는데. 빨래. 빨래 돼서 널어라. 널어 해야지. 아니에요. 빨래 줄게가 필요가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갖고 계세요. 엄마가 뽑았잖아요. 왜 우리한테 그래요? 하나만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마지막이야. 아유, 우리 어머님. 사위 사랑이 아주 좋으시네. 사위 사랑. 자, 뭔가요? 마이크 대고. 이번엔 얄짤 없어요. 양말 세트. 양말 세트. 그래요. 이게 다 드립니다. 자 양말 빨래 빨아서 빨래줄게 플러스 양말 네 양말 감사합니다. 빨아서 빨래줄게 꼭 집어서 말리세요 네 저희 탓을 할 수가 없죠 어머니 네네. 뽑으셨기 때문에 아유 진짜 이쁜 사이다 근데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아내분에게 아주 자유로운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오늘 늦게 들어가실 거죠 오늘 저녁까지 드시고 그죠 네. 어머니 네네. 딸하고 데이트 네 예 사위한테 한마디 하세요 사위 사랑해 저 아는 언니 사위는 장모님 이런 얘기하면 또 장모님 안 주셔 장모님 차를 빼줬어.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생애 처음으로 차가 생긴 거예요. 와. 그 언니 저기 배우거든요. 그 언니도 배우. 연극 배우에서 이제 저기 이제 TV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언니인데. 네네네네. 근데 나는 그 사위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위가 너무 예쁜 거야. 와. 아니 장모님한테. 차 사주는 거 흔치 않잖아요. 아 그럼요, 쉽지 않죠. 근데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송 듣는 시어머니는 어떡하지? 만약에 들으면. 아니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아우 정말 예쁘더라고요. 사위한테 차 좀 부탁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럼요. 그래도 사주면 좋죠. 아니요. 다 있으니까 뭐 둘이 행복하게 아가가 그래, 하나 저게, 있거든요. 그게 정말 엄마 마음이에요. 아가가 행복하게 네네. 네네, 둘이 맞습니다. 셋이. 알콩달콩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죠. 그래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혼하고 엄마한테 맡겨봐. 그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요. 둘이 잘 살아야지. 네. 그게 최고예요. 네. 다 가진 장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걸투쇼. 방청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누님. 네 문자는요 샵 1088번 긴건 100원 짧은건 50원 혹은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에 방청 신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16, 17일에 컬투쇼가 드디어 부산으로 뜹니다 컬투쇼 전국 투어 시리즈 왓심드 부산 방청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노래자랑 참가 원하신 분들은요 컬투쇼 홈페이지 부산 특집 게시판 또는 샵1088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좋겠다. 노래자랑은 노래 실력을 보지 않는다는 거 텐션 좋으면 돼요 흥만 있으면 1등 상품이 무려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네. 와. 최고다 최고 최고 강재준 씨 최성민 씨를 좀 이따 만나볼 텐데 네. 강재준 씨가 여기 방송 오면서 보낸 문자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강재준인데요 지금 컬투쇼 가고 있는데 무서워요 들어와라 재준아 좀 이따가 네. 재준이 저번에도 봤어요 아 그죠 네네 봤어요 현실의 고단함은 잠시 잊고 환상의 세계로 빠져봅니다. 본격 상상 방송 공상 몽상 구상 심상의 시간 대환상. 파티! 지금 쟤네들이 평소 안 저러거든요. 누나한테 지레 겁을 먹고 미리 쟤네들이 힘을 낼 모양이야. 그렇지 않아. 늘 하던 행동이니까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안 하던 짓이에요. 자, 월요일의 최강조합 최성민 강재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야!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열심히 사는 개그맨 프로바침너 최성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규 선배님의 영원한 팬 강재준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두 분 팬이에요. 와. 코미디 빅리그 아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제는 코미디 프로가 딱 한 개 있으니까 네. 우리 선배들도 되게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굉장히 보면서 응원하게 되고 아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최성민 씨가 거의 핵이거든요. 코미디에. 네네. 아
예, 아 모르셨나봐요. 제일 선배예요 이제는? 제일 선 아니 그 소리가 제일 선배라는 소리냐고.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아이디어 뱅크예요. 아하. 어. 코너를 막 몇 개씩 하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아. 상금도 제일 많이 탔어요. 그렇죠. 상금 지금까지 60억 정도 탔나요? 얼마?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 기사가 제일 많이 났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 네. 13, 3, 4억. 뭐. 어, 13, 4억. 네. 바로 기사. 아니 그 말도 진실인 줄 알잖아 사람들이. 맞아요. 진실이에요. 네. 상금을? 네. 근데 여기 왜 나와? 나는 그거 가지고 살겠네 그냥. 와. 오 진짜. 열심히 아니, 이제 코빅을 아주 중심에서 싹 붙잡고 있는 맞아요. 친구들이에요. 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아이디어만 많은 친구 있잖아요. 네. 잘 받쳐주고. 나 그래서 잘 못 나가는 애인 줄 알았어. 내가 별 걱정 다 했네. 애 셋의 아빠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또. 그래 아이디어 돼가지고 그래서 살아도 되는 거야. 꼭 재밌으라는 법은 없어. 괜찮네 그래. 애가. 잠깐 우리 둘이 얘기 좀 할게. 네네네. 밥 좀 먹고 와도 되겠어. 아까 먹었잖아. 재준이 오늘 왜 이렇게 멋을 내고 온 거야? 오늘 선배님 오신다고. 진짜? 예, 정말? 포마드 머리에 싹 바르고. 오 진짜? 예, 멋있게. 아니 컬투쇼 할 때 그 모자를 안 쓰고 온 게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정말이야? 예.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 아니 난 이거 끝나고 무슨 방송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머. 예. 정말 예쁘게 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중에 제일 예뻐. 아니 얼마 전에 무슨 미용실에 갔었을 때 그 머리를 한 거죠? 맞아요. 바보샵에. 거기에 뭐 어디 협찬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처음으로 바보샵에 가가지고 의미 있게 은영이가 좀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이래가지고 자르고 나서 예, SNS에 한번. 바로 머리보다 올려요. 차라리 그냥 그 수염을 자르면 깔끔해질 텐데요. 수염? 네. 수염은 나중에 살 좀 빼고. 지금 자르면 너무 이렇게 부어버려요. 그래 그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막 광활한 얼굴들은 조금 뭐라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짧게 보이는 그런 걸 좀 요구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해해요. 근데 어울려. 왜냐면 수염이 사이사이 조금씩 있으면 꼴보기 싫거든. 그렇죠. 아. 근데 수염이 꽉 찼네. 예, 그렇죠. 수염 숱이 많아. 그럼 조금 더. 아니, 예. 거기가 딱 좋아. 아, 더 이상 기르지 마. 그 길이를 유지해줘. 더 기르면 이제 춥해. 예. 아, 우리 그 두 후배님들은 우리 경실이 누나가 예전에 했던 코미디 같은 거 다 보시고 잘하신 분들. 아 그렇죠. 제일 좋아했던 코너가 뭡니까? 그 아 오늘은 좋은 날에 그 아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그 이렇게 드레스 입고 나오시는 거. 아, 네. 아 그거 네. 갑자기 나도 갑자기 생각나. 나 이게 이렇게 막 나 했던 거 있어요. 네. 울트라 초특급. 어 맞아. 네. 여신처럼 이렇게 나. 맞아. 하잖아. 저도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어. 그래? 네. 울트라. 나는 초특급.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하면서도 그냥 하라니까 하지 이게 뭐가 재밌나. 왜 풍운의 별인가 그거. 맞아 풍운의 별. 아 맞아. 근데 왜냐면 나 막 그 드레스 입는 게 좀 나는 나름대로 좀 쑥스러웠던 거. 민망하죠. 어, 네. 윤석이가 좋아했어. 그 드레스 입고 있으면 누나 뭐 이러면서 멀리서 막. 입술을 움찔움찔하고 그랬어. 우리 이제 이윤석 씨가 네, 좋아했어. 누나 완전 누나 좋아하는 후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맞아요. 저도 MBC 네. 시험 2000년 그 2001년에 제가 처음 보러 갔었거든요. 진짜? 아 그때 제가 처음 그 지나가다 뵌 거예요.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당시에 진짜로. 그 당시만 네. 예뻤다는 거. 아니 지금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예. 그건 거짓이라는 거. 왜 얼굴이 말을 해줘. 아야. 눈을 꿈뻑꿈뻑하는 건 뭐 하는 자세야. 저 버릇이 그거라서 죄송합니다. 예. 자꾸 제가 손을 모으게 되네요. 아니 그나저나 강재준 씨랑 예. 저와 문세윤 씨가 연관된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래요? 심지어 어저께 제가 그걸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어 왔거든요. 뭘요? 이 상암동 근처에 예. 스크린 골프장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거기 제가 자주 가는 데인데 단골인 데인데요. 네. 거기 갔더니 강재준 씨 사인이 어제 갑자기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왜 이제 저렇게 붙여놨냐 했어요. 처음에 강재준 씨가 와갖고 제 사인 옆에 바로 나란히 붙여놨는데 30분 있다 바로 뚝 떨어지더래요 사인이. 왜? 아 그냥 떨어진 거예요. 붙여놨는데 똑같이 붙여놨는데. 아 그리고 왜 이러지 하고 문세윤 씨 옆에다 딱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한 10분 있다가 반만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쪽 레벨이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애매하게 붙여놨더니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로 그렇게 문세윤 씨 반만 걸쳐서 애매하다는 건가 알고 있어? 예, 그 그런 거 벽이 너무 웃기더라고. 저는 저기 못 가겠는데요. 제 사인은 안 붙을 것 같은데 아예. 아니, 수입으로 한번 붙어봐. 수입으로. 아 그럼 제 꼭대기 가야죠. 접착력을 인지도로 판단하네요. 예, 예. 그래서 혹시나 접착을 좀
작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똑같이 했다는데 저렇게 했다. 똑같이요. 예. 오늘 한번 저기 덕은에 있는 곳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아유, 다시 가서 제가 본드로 직접 붙이고 오겠습니다. 못을 받고 와. 못을 받고 올게요. 예. 들을 갖다가 뚫고 오겠습니다. 예. 사실 그 다른 후배들도 개그맨들도 혹시 본인의 인기 척도가 궁금하시면 저기 스크린골프장 사인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야, 신기하네 저기. 신기하죠. 와. 자, 사진 궁금하신 분들은 인별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러 오세요. 네. 자 이제 대환상 파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성민 씨? 네, 자 막연히 상상만 했던 일들 사연 주시면은 생생하게 현실처럼 들려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런 상상 사연 듣고 말도 안 된다 현실을 알려주마 하는 실시간 사연도 바로 받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는 내가 그걸 합쳐서 네, 50원 고릴라누. 자 대환상 파티 첫 번째 사연은 우리 강재준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익명을 요청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아, 선배님이랑 라디오 꽁트를 한다네. 이거 너무 떨려요. 경실 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런 상상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경실 언니가 우리 시어머니라면 왜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과연 그럴지 바로 상상 속으로 고고! 이른 아침 아무리 주말이라도 늦잠을 잘 순 없습니다. 왜? 시어머님이 바로 이경실이니까요. 미리 맞춰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 준비를 시작하는데 예! 어머니! 어머! 너는 지금 시간이 몇인데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이 난리니? 안 다쳤어? 이리 와봐.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깨진 거 건들지 마. 일 더 커져. 이거 내가 할 거야. 분명 혼이 난 것 같은데 전 따뜻한 이불 안에 누워있네요. 뭐죠? 예, 와 밥 먹어. 주방에 나가보니 아침부터 구첩반상. 오. 주부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한다는 남이 해준 밥. 심지어 시어머니 밥.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난 내가 한 밥이 제일 맛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예, 그럼 설거지라도 제가. 됐어. 네 남편 들어서 뭐하니. 보승아, 야 와, 설거지. 그러면은 청소라도 제가. 정신 차려, 너 입 좀 다물어. 집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지러워서 못 살겠어. 보승아, 너 네 아내 데리고 좀 나갔다 와라. 가서 영화를 보든 쇼핑을 하든 밥을 사 먹든 뭐라도 하고 들어와. 애는 두고 가. 아빠가 잘 봐. 응? 그리고 빨리 나가. 응? 나가. 빨리 얼어서 나가. 어머니. 어머니. 분명 쫓겨난 것 같은데 전 왜 백화점에 와있죠? 이게 뭐죠? 그렇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는 남편과의 둘만의 데이트를 마치고 저녁이라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서둘러 들어가려는데 됐다. 예, 나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으니까 니들끼리 뭐라도 시켜 먹어. 그리고 애 부는 이름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오늘부터 베이비시터 쓰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나 오늘 늦으니까 알아서들 빨리 집에 가고 그래. 알았지? 끝까지 얼굴 한번 안 보여주시는 시어머님. 섭섭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네요. 혼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얘기들이고 약간의 거리가 느껴지지만 그래서 서로 조심할 수 있는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역시 차세대 국민 시어머니 이경실 짱! 이경실! 감사하네요. 네. 실제로 이게 상상이 아니라 이러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냥 왜냐면 저도 며느리였던 쪽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시댁이 가면은 어렵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그냥 그냥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렇게. 왔으면 좀 빨리 가라 그랬는데. 네. 저번에 나와서 그 얘기했더니 기사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제 기사가 많이 돼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막 그런 기사를 많이 내가지고 말이야. 기사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기사가 또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뭐
아주 시원시원한 시어머니다. 요즘 원하는 시어머니다. 막 이렇게 나와서. 오, 네. 요즘 시대에 진심에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뭐. 아, 언론이 저를 그렇게 만들고 울고 있어요. 가는 거죠. 네네. 네. 이번 설에 또 올 거 아닙니까? 이제 또 그죠? 아, 저는 그래서 이 설도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뭐든지 이렇게 하면 야,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냥, 왜냐면 저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기는 솔직히 저는 아기는 잘 못 봐요. 좀 팔목이 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아대를 차고 있잖아요. 팔목이 좀 약해가지고 근데 저희 남편이 애를 잘 봐요. 그러니까 아 실제 아까 그 얘기 맞는 거예요. 예, 가지고 며칠 전에도 제 연극을 와서 본대요. 가지고 표도 다 이렇게 예매해놓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는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저희 남편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안 온 거는 싸운 거예요. 아,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전화 통화를 막 며느리가 너무 막 죄송하다고. 막 죄송하다고. 야 괜찮아 괜찮아. 야 그리고 걔한테 막 우리 아들 욕을 막 해서 시키 시키 원래 그래. 나도 걔하고 원래 안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네가 난 네가 너무 고마워. 어떤 면에서 보면 네가 걔를 데려가 준 게 참 고마워. 그리고 야. 그냥 너 지금 택시 타고 와가지고 우리 와인 한잔 먹 그날이 와, 1월 멋있다. 1일이었거든요. 와인 한잔 하면서 야 와. 우리 앞에서 시컷 욕이나 해. 막 이제 이러고 그랬거든요. 애가 애 때문에 마음이 안 내려가 못 오더라고요. 예. 다음 날 막 이제 아들한테 또 막 이렇게 문자로 막 뭐라고 했죠. 와. 어제 그렇게 했더니 애가 애 때문에 못 오더라. 너 하나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너 마음에 안 들어 새끼야. 막 내가 막 이러면서. 너 네 애가 잘 바라게 자라려면 너 애가 너 보고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 네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치, 했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니네끼리만 알고 있던가 부모님은 모르게 하던가. 니네끼리 해결해. 그렇지. 맞는 일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쨌든 막 이제 우리 딸도 막 이렇게 우리 며느리 편 들고 남편도 며느리 편 들고 막 이러니까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와, 멋있다. 아유, 네, 아유, 박수 한번. 예. 아, 박수 받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서 쳐드린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내 후배다. 와, 이제 워낙에 이제 시어머니가 언제 빨리 좀 되신 거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니 방송이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표정으로 다 읽혀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 누나도 이제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워낙에 가진 성품이나 누나 성향이 있으셔갖고 아주 쿨하게. 진짜. 아니 그리고 지네들이 또 열심히 잘 살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연애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치. 연애할 때 얼마나 신나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에 그냥 아이만 하나 있을 뿐이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 살아요.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또 그렇네요. 네. 은영 씨가 시어머니랑 관계는 어때요? 너무 좋죠. 저희 네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관찰 프로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저희 엄마도 우리 은영이 아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제가 뵀잖아요 춘천 가서. 네, 근데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모든 거를 집에 가면은 저한테 시키세요. 오. 야, 청소해라 이거. 나는 그 엄마의 재준이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런 아들하고 살아주는 게 고맙죠. 근데 이정수 선배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게 실화인 게 저희 엄마도 은영이 손을 잡고 고맙다 이렇게. 진짜야.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정말,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아요. 알지. 설마 내 아들을 좋아할 줄 몰랐어. 정말 보승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대놓고도 얘기했잖아. 너를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나는 정말 정말 내가 행운을 찾은 거라고 생각해. 늘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아들도 괜찮아요. 그럼요. 아이, 자식, 엄마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누나 성향을 이제 물려받았으면 아주 쿨하고 멋진 남자겠죠. 네. 우리 성민 씨는 애가 셋이잖아요. 네. 시어머니가 이제 보시기에 뭐 어떤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떤? 아 저희도 되게 약간 저희는 고모가 이제 시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아 맞아요. 맞아. 저희 우리 이경실 선배님이랑 성격이 똑같아요. 아. 진짜 똑같아요. 예.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안 하고 싶은 오지 마. 애들 우리가 다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애를 봐줄게는 안 해. 내가 못 봐줘. 진짜 못 봐줘. 내가 이게 나도
일이 있고 이러니까 난 막 그리고 우쭈쭈쭈쭈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나는 이렇게 그래 그래 어 그래 정말 우리 남편이 봐요. 나는 그냥 이렇게 난 차라리 밥 해주는 게 편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님 얘기도 한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첫인상은 너무 무서운데 알고 보니 천사였다. 츤데레 같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딸처럼 생각할게 잘 지내보자 라고 해놓고는 절대 딸처럼 안 됐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현실 문자들 보내주세요. 여기도 지금 며느리 입장들 되게 많으신데 지금 어떠신지 본인의 시험 문자 너무 웃긴다. 자 샵에 공증 오시면 김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4부에서 문자 여러분 받아 현실 문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4부로 가요. 벌써 4부야? 네.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컬 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컬 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 투쇼 열라리 시간이 금방 가네요. 컬투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4부가 됐구나 벌써. 그러니까. 저런 거 안 했었거든요. 저런 거 안 했는데 왜 하지 오늘? 야, 오늘 아까 사연 읽을 때도 보니까 한 번도 안 틀리고 글을 막 촥 읽더라고요. 밖에서 연습하고 왔어요. 진짜로 몇 연습을 했어요. 진짜요? 예.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어머. 원래는 생방 때 약간 그 엄한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거의 뭐 그냥 정석적으로. 은영아, 아니 저 재준아 예. 앞으로 은영이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돼.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예? 행복할 거야. 은영이가 되게 좋아할 거야. 진짜로 지금 이세를 예. 위해서 되게 그 공격적으로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네. 은영 씨도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올해는 꼭 이세를 예. 갖겠다는 마음이. 저도 올해는 꼭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예. 은영이를 대할 때 경순이 누나를 대하. 그러면 애 안 생겨. 그러면 안 된다고. 안 생겨. 아 그냥 은영이 대하듯 해. 안 되겠다. 무서워서 얘기니?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 안 무서우세요? 너무 좋으세요. 전혀 진짜로. 따뜻하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네, 전에도 한번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뵀었는데 너무 좋으시고. 네. 됐어 이제 그만해. 이거 진행하자. 그렇지 이제 그만하면 됐겠지 누나? 그래 그만하자 이제. 누나든지 이 정도면 됐겠지. 자 현실 문자. 예. 네. 현실 문자. 아, 세상에 시어머니들이 모두 음식을 잘하고 부지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형수님들이 오시면 눈치 보여서 옷도 편하게 못 입고 어머. 반찬가게에서 사온 반찬들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시네. 잘 못하시니까. 아니 근데 오히려 나 이거 반찬가게에서 사온 거야 하면서 얘기하면 인간적이고 며느리들 더 편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그럼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 하고 또 자기가 잘할 수도 있고. 요 앞에 저 반찬가게 맛있게 소문난 데가 있어갖고 사왔어. 먹어봐라 니네는 어떠니? 이렇게 그냥 차라리 임건주 씨가 네. 친구가 시어머니한테 같이 목욕하자 가면 좋아하실 줄 알고 목욕을 자주 제안했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 친구 시어머니가 친구 남편한테 며느리랑 목욕 가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향을 봐야 돼. 맞아요. 성향을 봐야 돼. 저 같은 경우 사우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우리 네. 며느리하고 내가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조금 아이가 좀 크고 이제 이러면 좀 우리 사우나 가자 이런 얘기 제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없으면 딸하고 엄마랑 진짜 자주 다니잖아요 원래. 네네네. 근데 그 며느리랑 다 같이 가는 게 좀 좋아하시면 가도 될 것 같은데 며느리 성향을 봐야 돼. 어머니 저 목욕 가는 거 싫어하면은 안 할 거예요. 됐다 알았다. 왜냐면 싫어하는데
근데 정말 여자들끼리는 싸우나면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네, 싸우나면 맞아요. 좀 친해지고 예. 여자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시어머님이 싫어하신다면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안 해야지. 네네. 자 최수경 씨 거부터. 네. 자 전 현실에서는 실제 경실 언니처럼 직설적으로 다 말하는 시어머니가 좋아요. 진짜 돌려서 말하시면 매번 수수께끼 푸는 것 같고 눈치 봐야 하고 복장이 터집니다. 솔직히 그 본인의 감정을 다 얘기해 주는 게 그렇죠. 네. 네. 자, 안나면 좋죠. 김은정님께서 명절만 되면 저를 정말 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친정에 가봐라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딸이니까 이제 딸이 자기 집에 왔어. 여기가 친정이야 이런 거. 반전이 있네. 김은정 씨 시어머님 그러지 마셔요. 그래 본인 며느리가 김은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친정에 좀 보내줘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아유, 정말 모든 며느리들은 시댁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시댁 차례만 딱 끝나면 그냥 가고 싶답니다. 네. 그 눈치 싸움이 아주 장난 아니죠. 아유. 언제쯤 보내줄래나? 뭐 아니 그리고 먼저 누가 이게 왜 동서들 중에서 먼저 이렇게 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만약에 딸 형제가 있으면 그 딸이 이제 와 친정에 와야 맞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 아. 근데 딸이 오기 전에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딱 자기가 오기 전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자기 친정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금 가니까 빨리 애들 다 보내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난 그게 맞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박수 치시네요. 근데 예. 원래 이런 거는 신랑이 좀 알아서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도 성향에 따라 달라요. 네. 신랑도 지네 집이 편하겠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지. 빨리 맞아 맞아. 아 그냥 지네 엄마가 편하지 장모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니네들 입장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장모님 편해요. 아 그래요? 네. 장모님은 잘 지내요. 아하. 워낙에 장모님이랑 잘 지내고. 네. 네. 강재주 씨는 네. 이번 명절에 네. 결혼한 지 몇 년 됐으니까 예. 이제 보내 금방 갑니까? 친정으로 보내줍니까? 예? 당연하죠. 예. 언제 가요? 설날 당일에 언제 가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안 가려고? 아 친정 갈 계획이 없다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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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양가 부모님을 함께 이제 어디 펜션 같은데 잡아가지고 함께 여행을 갈까도 예, 은영이랑 양가를 예 그렇게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집이 강원도 춘천인데 제가 그리고 이제 처갓집은 여기 옥수동 쪽에 있는데 가평 쪽에 큰 독자 펜션 잡아가지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네가 재밌었습니까? 다 재밌었어요. 다 같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각자 한번 따로 예. 물어봐요. 예? 1대1 면담을 좀 해봐요. 각자요? 너만 신나서 으아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아 오늘 끝나고 한번 각자 전화 한번 드려봐요. 그래요. 예. 예. 자,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2561 우리 시어머님은 명절에 음식 할 때 애미야 이거 내 시아버지니까 내가 할 거야. 너는 애 놔봐. 나중에 이러세요. 너무 감동이에요. 아, 좋다 좋아. 1504님 저희 어머님 늘 본인이 한 음식에 자신이 없으셔서 제가 음식하면 이거 뭐 넣은 거냐 하시며 레시피 물어보시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아, 자신감 묻지. 되게 기분 좋겠다. 며느리 음식이 맛있대. 맛있는 거지. 너 여기다 뭐 넣은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여기다 뭔 짓을 한 거냐? 뒤에가 아유. 뭔 짓을 한 거냐? 왜 이렇게 맛 없어 이러면 또 잘못된 근데 거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또 머리 쓸 수도 있어요. 계속 하라고. 시키려고 아. 아유, 귀엽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운 거. 참 잘한다. 네가 계속해라. 뭐 넣은 거냐? 자 이영은님,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밥하려고 하면 가서 참이나 더 자라 하시는데 솔직히 더 자기도 뭐하고 안 자기도 뭐해요. 차려주는 밥 먹는 것도 은근 눈치 보이고 그래도 절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요. 마지막 마무리를 서로가 이렇게 고마워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진짜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냥 옆에서 왜 뭐라도 왜 직접 뭐는 안 해도 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 주방에서는 네. 아니에요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숟가락이라도 놓고 반찬이라도 꺼내놓고 이러면 되죠 뭐. 그래도 내가 자라고 했잖냐 들어가서 자. 그러는 그럼... 어머님은 안 계실 거예요. 이영은 씨,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이거 한 거잖아요, 어머니. 했어요, 예. 읽은 거예요. 두 번째 환상 사연 한번 가볼게요, 최성민 씨. 자 이번에는 그 김현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동료가 지난 1월 1일에 새해 첫날에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 일출을 본 이후로 로또 3등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나도
산을 타야겠다. 그래서 행운을 얻어야지. 귀가 그냥 백지창처럼 얇은 거야. 바로 이렇게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섭니다. 나름 장비도 많이 구비했죠. 5단 접이식 초경량 등산 스틱에 미끄럼 방지 아이젠, LED 헤드램프도 야무지게 이마에 둘러찼고요. 액션캠과 삼각대도 하나씩 샀습니다. 남는 건 사진과 영상이니까요. 그렇게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지만 시선은 무조건 땅만 봅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 등산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보자. 이쯤에서 나타날 때가 됐는데 그때 뱀 한 마리가 슥 지나가는 걸 발견. 그 꼬리 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더니 부합 다섯 장의 야들야들한 이파리가 피어올라 있는 게 보이네요. 이거다. 내가 찾던 로또보다 더 큰 행운. 산삼. 우선 그 앞에 대고 큰 절을 한번 올리고는 숨을 죽여가며 조심스레 땅을 봤더니 역시 신봤다. 진짜 잘 어울린다. 그렇게 산삼을 캐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저기 저 절벽 아래 보이는 것은 송로버섯. 진짜? 트러플. 서양에서는 땅속의 다이아몬드로 불릴 만큼 아주 귀한 것인데 산행 초보인 저에게 이 귀한 자태를 보여주다니요. 따야 한다. 산삼에 송로버섯까지 가져가면 로또는 명함도 못 내밀 대박 중에 초대박이다. 이런 마음으로 절벽 아래로 손을 뻗는데 조금만 더. 아, 그래 다 됐어. 죽어봐. 조심해요. 내 손 잡아요. 내 손. 에스토니아 데스테트리. 이럴 수가. 한 손엔 송로버섯, 다른 한 손엔 운명의 여인, 가방 안엔 산삼까지. 따따블 대박이로구나. 이런 행운을 잡기 위해서라도 등산 시작해야겠습니다. 애도 안 놓은 소리 하고 있네. 어느 산이 제일 나을까요? 북한산, 지리산, 산을 한 번도 안 가봤고. 한라산. 진짜. 히말라야. 아유. 자, 등산 매니아 경실 누님 좀 알려주세요. 아유, 이분 성함이 김구라 아니에요? 나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에이, 아니에요. 아유, 말도 안 돼. 환상이야, 다 환상. 아. 산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이 사람. 아유, 진짜. 아니 그리고 저도 산을 많이 가긴 했는데 노고단을 못 가봤어요. 노고단, 지리산을 못 가봤는데 한라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노고단은 안 가봤는데 하여튼 그리고 장비 사놓고 이렇게 막 지금 막 여기 한거 보니까 아 이분이 초보시구나. 정말 장비는 처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안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팍 다 준비하신 분들은 보면은 산 입구에서부터 벌써 널브러져 있어요. 아, 힘들다고. 금고서 금방 산 한두 번 갔다 오고 당근에 내놓습니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초보 때 올라가 보고 필요한 걸 이제 하나씩 구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재준 씨도 산 많이 가잖아요. 저는 좋아요. 저 한라산 두 번 갔고. 오! 그리고 북한산을 자주 가요. 아. 네, 네, 네. 북한산 어디 코스로 올라가요? 해군대로 무조건. 해군대. 해군대. 무조건 가서 태극기 거기 보고 오고. 어허. 해군대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옛날에는 향로봉이랑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올라갔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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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지금은 못 올라가죠. 위험해. 못하죠. 저 예. 그런 암벽 타는 게 참 재밌었거든요. 예. 아니 그게 암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산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 그것도 향로봉도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어. 그쵸. 그래가지고 어디를 잡으라고 해. 어디 다 정해져 있구나. 그리고 올라오시는 분들 뒤에서 이러죠.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주시고 되게 쉽게 올라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내 엉덩이 참 많이 만졌어. 엉덩이 참 많이 내줬다. 살으려고. 위험한 것만 나가니까 그죠. 박수경 씨가 크크크크 겨울엔 뱀 안 나오거든요. 왜 겨울잠 자니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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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겨울잠 자니까. 사사공님도 장비 사놓고 산은 안 올라가고 산 밑에서 막걸리 먹기 바빠요. 도토리 무게 먹으면은 아주 꿀떡꿀떡 넘어가지. 맛있죠 도토리 무게다가. 예. 북한산 그 정문을 이렇게 올라가는 저 원래 코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네. 큰 주차장 앞에 보면 장어집이 진짜 맛있어요. 홍콘 장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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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제가 거길 자주 가는 집이에요. 아, 산은 안 가시고요? 산은 안 가. 그 집에 장어. 장어만 먹고 거기까지 와요. 갔다가. 경치 보면서 먹는 거죠. 아, 그렇지. 그냥 내가 저기 올라갔다 왔다. 먹고 있다 보면
착각을 하게 돼요. 아, 나 오늘 등산했구나. 이런. 아, 그리고 언니, 거기 등산 다녀오신 분들이 또 들리시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하여튼 일행처럼 느껴지는 거지. 백원영 씨. 산삼은 일반인이 봐도 봐도 몰라요. 도라지인지 산삼인지 인삼인지 신만이 아니면 절대 구분을 못할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송로버섯 없잖아, 솔직히. 그럴걸요. 아마. 송로버섯이 있나? 송로버섯. 재배하시는 거 아니, 이상은 뭐. 그 트러플 그게 맞죠. 맞아, 송로. 송이버섯이야 뭐. 그래서 송이버섯으로 잘못 들었나 했었어, 아까는. 어쨌든 등산은 참 좋은 거예요. 어, 그럼요. 예. 다시가는 다리 쌩쌩할 때 등산 좀 네. 다니세요. 네. 다리 쌩쌩할 때 네. 올라가시고. 자, 문자 읽어주세요. 자, 5998님. 새 산에 올라 로또 당첨에 소원을 빌고 내려오다가 다람쥐를 보고 길조라 생각하고 다람쥐 보고 가다가 개똥 밟고 넘어져서 기부스했어요. 야, 산에 개똥 잘 없는데. 이 비슷한 저 우리 레전드 사연이 하나 있죠. 초창기 어떤 사연 중에 산에 올라갔는데 급똥이 온 거죠. 급똥이 와갖고 어쩔 수 없어갖고 이제 구석대기 가갖고 이제 싸는 거야. 뭐큼 구석대기를 싸고 근데 돌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죠. 근데 자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돌이 이만큼 쌓여갖고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빌고 내려오겠다가 계속 돌이 쌓이니까 사람들이 돌탑이 그 코스인 줄 알고 자기 똥에다가 손을 빌고 소원 코스 진짜 거기다가 제가 히말라야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히말라야를 가면은 왜 이제 그 히말라야에 오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왜 희생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암만 등병하다가 막 이렇게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막 크게 막 뭔가 이렇게 기념 뭐 이제 뭐 이런 좀 그분들을 기리는 비를 세워놓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데서 대부분 이제 가다 보면 허벌판이거든요. 산 위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화장실이 없어요.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살짝 어디서 이렇게 좀 볼라 보면 그런 분들 거기다가 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죠. 네, 자제를 네. 물어봐야지. 그럼. 네네.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사연 보도록 할게요. 박현빈의 자연입니다. 야호, 나는 자연입니다. 그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의 주제곡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히트하는 노래들을 보면은 쉬워. 쉬워. 외우기가 쉬워. 그렇죠, 그렇죠. 나 지금 오늘 처음 듣는데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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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굉장히 쉽네. 나는 자연인이다. 당신은 방청객이. 자, 등산 현실 문자 볼게요. 네. 자, 방소연님. 저는 결혼 전 신랑이랑 북한산에 가서 타임캡슐 묻고 결혼 후에 10년 후에 찾으러 갔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상 근처에 누구나 알 것 같은 그 나무 밑에 묻고 사진 찍어놨는데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요. 땅을 여기저기 팠더니 등산객분들에게 엄청 혼만. 그럼 땅 파면 등산객분들한테는 그 산 자연이 정말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앞에서 땅을 팠으니 그분을 파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이게 영화 역기적인 그녀에 나온 장면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땅을 파가지고 타임캡슐을 묻는 게 많았대요. 뭘 묻어놨을 거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이거는 저기 강재주 씨가 읽어주세요. 예. 김현민 씨 거. 김현민 님께서 제 몸이 마동석식 몸 그 자체인데 등산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멧돼지 만났는데 멧돼지가 뒤돌아갔어요. 정말 시겁했어요. 멧돼지가 시겁한 거지. 저건 뭐여? 이럴 거 아니야. 멧돼지가 저런 인간이 다 이제 막 이러고 멧돼지. 멧돼지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늘 다니던 길인데 그러니까 네, 둘이 대치하고 저런 인간은 본 적이 없는 거야. 죄송해요. 뭐, 멧돼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멧돼지한테 미안한 거야? 예, 예. 예, 잡아야 되긴 하는데 자, 김혜수 씨 남친이 등산을 좋아해서 커플 등산 세팅, 등산 가방, 등산복, 운동화 다 사놨는데 등산 가기도 전에 헤어져서 쓸 곳이 없어요. 아, 야, 이거야말로 진짜 당근의 운. 아, 진짜. 뭐 그냥 그랬어요. 뭐 남친 생각하면서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산 건데 다녀야지. 네. 이건 익명인데요. 네. 저희 아빠가요.
급하게 쉬가 마려워서 지퍼 열고 이를 보시는데 바로 아래서 뱀이 고개를 들고 다가와가지고 지퍼도 못 닫고 줄에 행랑치셨던 생각나요. 어머, 오, 정말 끔찍했겠다. 와. 뱀 입장에서. 뱀 입장에서. 뭐야? 와. 아, 뱀 입장은 또 그렇죠. 그렇죠. 뭐야? 못 보던 거야. 못 보던 거. 저거 뭐야? 저것도 뱀인가? 멧돼지처럼 주랑난 안 친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나 봐요. 굉장히 호기심이 강한 뱀이었던 거예요. 뱀 입장에서 궁금하죠. 성진영 씨, 회사에서 단체로 등산 가는데 부장님이 정상도 아닌데 봉우리만 나오면 자꾸 야호를 외쳐갖고 정상도 아닌데 야호!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그래 또 올라가고 야호! 여기 아니야? 산에 오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건 저기 우리 부장님 잘 모르시나 봐요. 산에 오르시면 야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짐승들이 놀라잖아요. 아~ 야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 절대 야호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잠자고 있던 동물도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 아이들의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가 소란 피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 들었어. 와. 처음 들었어요? 네. 어머. 야호하는 사람들은 산에 안 흘러본 사람들이구나. 아. 산에 대한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소리 안 지르고 그냥 혼잣말로 야호 이러고. 그건 괜찮아요. 그쵸, 예, 혼자 야호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하러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문자 읽어주세요. 자, 용찬엽님, 친구가 주말에 산에 가면 우연히 만난 여인들과 썸이 이루어질 수 있다서 갔었는데 그런데 여인들과 썸은커녕 한 정상에서 아저씨들과 바둑만 두고 내려왔어. 젊은 여성분들도 꽤 산을 진짜 많이 올라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 마지막 문자 하나 더 읽어주시죠. 네. 안희진 씨 거. 네. 네. 안희진 씨. 저희 남편 등산하다가 돌 쌓아놓고 소원 비는 곳에 가서 돌 올려놓고 기념사진 찍으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쌓아올린 돌들을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다시 돌 쌓느라 혼났었어요. 그것도 한 추억입니다. 시근땀 났겠다. 자, 일단 광고 들을게요. Here we go. 자, 누나 오랜만에 그 스페셜 DJ를 2시간 동안 네. 예,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또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 좋네요. 영광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게 재준이의 이렇게 깔끔한 모습도 보고 성민이도 만나고 성민이가 또 부자라니까 친하고 싶어요. 다 썼대요. 그래요? 네, 다 썼... 그럼 쌩까지. 최성민 씨, 강진우 씨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즐거웠나요? 네. 반가웠어요. 우리 박수경 씨도 언니 언제 또 나오실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제작진이 알아서 부르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행복했고 제가 지금 인별그램에 올려놨거든요. 누나랑 여기 사진 찍어갖고 방송 그 본방 사수하시라고 그랬더니 네. 와, 또 나와달라고. 너무 재밌다면서 감사합니다. 댓글들이 아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날로날로 먹고 살게요. 자, 건강관리 잘하시고 누나 연극 무대에서 여러분 꼭 예매하러 꼭 보러. 네, 안톤치오 갈매기 유니버설 아트센터예요. 계속 예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 스페셜 DJ 이경실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서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Hello, hello, hello.